잠깐 안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밀락 2구역 쪽에 제가 사업 설명회도 하고 저희 지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 끝내는 이제 저희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공사가 GS 건설로 됐는데, 자, 먼저요. 항상 볼 때 입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일단 밀락동은 솔직히 말하면 해운대는 해운대에 비할 바 아니에요. 안 좋아요. 남촌동 강할리에 비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라인이었고, 여기서 옛날에 그 고기 잡던 사람들이 거의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거지로도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밀락동엔 이편한 세상도 마찬가지로 부산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죠. 왜? 학교 없지? 접근성 안 좋지? 근데 서울 사람들은 바다만 보이니까 애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했지만, 나는 그래, 이제는 가치가 좀 약간 서울 쪽 사람들처럼 바뀌어 가는 것 같아. 이제는 교통 불편하고 학군 없더라도 명가 학군이 명확한 동네가 아닌 이상은 그냥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 좋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밀락동밖에 하고 강한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봤을 때 이 근처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뭐 재개발 수업 들으러 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손품을 팔고 왔으면은 어떻게 했냐? 자, 이 동네 대장주 아파트가 어딜까요? 예? 요가 동원 비슷하고 더샵이에요. 더샵이 밀락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나마 낮은 분양가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상한선에 올라왔다고 봐져요. 동원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얘들이 지주택 하다가 어느 순간 마무리 잘 돼가지고 얘들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상향하니까 올라갔죠. 그 내가 봤을 때 이 두 친구는 다음에 장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은 1번으로 올라가는 친구는 아니에요. 뭐가 1번이냐? 저 수영현대죠. 하고 이쪽에 있는 재개발들이 프리미엄 값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분양가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거래가 돼버리면 얘들은 뒤에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이게 온 이유가 뭘까요? 이 도로는 넓고 이 도로는 좁죠. 이 차이가 뭐겠어요? 원래는 똑같이 도로 좁았어요. 좁았는데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늘어나다 보니까 300명, 400명 살던 곳이 1000세대 늘어나니까 차가 많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역계가 아마 여기에 라인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도로를 한 3m, 5m 셋백해서 더 넓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무턱대고 아 나는 돈이 없어서 무조건 아파트만 사고 뭐 재개발 것만 살 거야 라는 것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1번 대장주 아파트들은 가격에 싼 분양이 가격이었고 가격은 다 올라갔다. 전세가도 다 올라갔다. 그래서 얘들은 다음 장에 살아나더라도 1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재건축들이 가격 올라가면은 이 애들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 애들이다. 맞죠? 세 번째 같은 경우 뭐냐? 말 그대로 오늘처럼 초기 재개발들 있죠. 여기에서 얘들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니까 아, 좀 아닌 것도 있고 그거를 또 구분 짓고요. 만약에 이거 한 것도 이거 이 아파트 볼 때마다 자 만약에 이 아파트는 다르지만요 이 아파트 한 개동짜리 있죠. 이 애들은 어떤 사업인가 아세요?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로주택. 가로주택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니까는 지하주차장을 이 폭이 넓지가 않아 가지고 지하주차장 램프를 파더라도 제대로 못 파거든요. 그래서 일부 차들은 지하로 들어가지만은 옆에는 기계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 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가로주택 한다고 하면 쳐다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쳐다보지 마시고 싫은 사람 있으면 야 이거 사봐봐 그 정도까지 건네주시니까 괜찮은데 지금 가로주택은 제가 해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왜? 최근 들어 공사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천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모든 대다수 가로주택이 중단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면 70년대, 80년대 아파트들 만들어진 거 보세요. 규모가 어때요? 크잖아요. 남천동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단지 공급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재개발 있죠. 아파트 대연동에 입주했던 아파트 있죠. 이 애들이 이제 큰 거를 이제 만들었던 제공했던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움직이냐? 90년도, 95년도 보면은 부산에 짜투리 땅 있죠. 200세대, 300세대짜리 아파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당분간 아무리 입지 좋아도 가로주택은요 쳐다보지 마시고 무조건 아파트가 700개에서 800개 이상 나오는 그 재개발 쪽이라든지 특히 재건축 쪽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만 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이 도로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아파트 입주한 데 많잖아요. 맞죠?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도 가격 많이 떨어졌고 인근 단독주택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정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딱 넓어지잖아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해서 이쪽이 넓어지고 나면 이쪽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낡은 주택들 있죠. 전수 다 변경할 거라고, 개조할 거라고요. 그럼 저 사람들이 원래 팔려고 하겠어요? 안 팔려고 하겠어요? 안 팔거든요. 근데 진짜 뭐냐면 돈은 어떻게, 저 누구나 봐도 다 돈 될 거는요, 아무도 안 팔아요. 오늘 남촌동에 있는 그 삼익 빌라 재건축 있죠. 이 마감재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예, 이 동네가 상가가 사냐, 죽냐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 방법으로, 이, 지금 재개발 완료돼가지고 도로가 넓어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감재 처리가 옹벽으로 됐는지, 석재로 됐는지, 혹시 쪽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 잘 보셔도 상가를 살 수밖에 없어요. 어우, 담배 꺼내야 되는데.